2017년 프로듀스 101을 통해 탄생한 그룹 101은 데뷔와 동시에 초특급 아이돌 그룹이 됐습니다. CJ ENM과의 계약 기간 동안 101은 혹사 논란이 일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우리 왜 새롭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왜 20%만 받았다니까? 우리는 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잠을 잘 겁니까? 이렇게 스케줄이 빡센가? 계약 기간 내에 어찌됐건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계약이 끝나면은 다시 원소속사로 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101은 1,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의 4분의 1은 CJ ENM이, 이들을 관리한 연예기획사가 4분의 1, 소속사와 멤버가 각각 4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1을 관리한 기획사 역시 CJ ENM의 자회사가 되면서 CJ ENM은 101으로만 약 2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CJ ENM은 대형 기획사들과 함께 음악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무렵 연예 기획사들이 단체로 CJ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발하면 그들이 직접 이제 기획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미디어에서 만들고 이제 제작업을 하는 쪽에서 이제 본연의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는 롤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거기서 오는 음반 제작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위기가 CJ ENM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에 CJ ENM 계열사 소속 연습생들이 선발되면서 연예 기획사들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CJ ENM은 군수 기획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해왔습니다. CJ는 이들 기획사를 통해 신인을 발굴하는 한편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아이돌 그룹의 인지도를 높이고 음악을 제작하며 관리까지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과 공연까지 관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CJ가 이제 콘텐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뭐 영화, 뭐 드라마, 심지어는 이제 가수, 그 안에 있는 많은 주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들을 박탈시키는 중요한 현이다. 한때 CJ ENM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던 연습생이 있습니다. 프린스처럼 팬티패를 해서 그렇게 해서 뽑히는 CJ ENM이 공연형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며 1년 동안 240여 차례 거리 공연을 하게 했고 그 오디션을 통과해 데뷔를 했다는 아들. CJ의 요구대로 7년 계약을 했지만 이 그룹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케줄이 끊긴 지 오래. 회사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데요. 소년에 있을 때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네. CJ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 MMO라든지 CJ 네이버 어쨌거나 CJ인 거잖아요. 그쪽은 흑자가 나면 그때부터 투자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애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흑자가 나요? 택시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최근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네가 없으면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가 된 아들은 CJ ENM의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급박한 집안 사정을 얘기하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 청구서였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아들이 CJ ENM으로부터 받은 것은 매달 5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전부였고 계약금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0만 원 받은 애한테 계약금도 신분한 적 없는 자는 계약 자체가 웃긴 계약인데 어떻게 말을 하면 네. 그 계약을 대해서 해지를 해야겠으니 너네는 1억 2천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CJ가 결정한 부분이니까요. CJ 쪽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실패한 투자의 손실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 제작비라든지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투자한 금원을 어떤 회수하기 목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위약금을 설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암담한 현실에 아버진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번에 제 모습 좋아했던 건 아마 나에게 나를 이제 그 말씀인데 얘 탈출하고 그거 보는데 제 두 번째 그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국 아들에게 독이 됐습니다.